내년 반도체가 비상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내년 시장 성장세가 주춤할 걸로 보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속에 삼성전자는 임원을 감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리 대비하려는 거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내년 반도체 시장 전망이 별로 좋지 않군요. 그렇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는 반도체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 둔화를 예고했습니다. 반도체 전체 시장의 내년 영업이익은 4,901억 달러, 한화로 약 549조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에 비해 성장률이 2.6%에 그칠 것으로 본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성장률은 0.3%로 전망됐는데요. 앞서 지난해 61.5%, 올해 33.2%의 성장률을 보였던 최근 2년간의 추세와 대비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반도체 초호황기가 지나간다는 분석인데 업계는 시설 투자 규모를 더 늘렸다면서요? 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RC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업체의 시설 투자 규모는 총 1,071억 4천만 달러로 1,000억 달러를 넘긴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226억 2천만 달러로 투자 규모가 가장 컸고 미국 인텔과 SK하이닉스가 다음을 이었습니다. 업계도 모바일 시장 위축에 따른 경기 둔화는 인정하면서도 대용량 데이터 센터나 AI 등 다양한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과잉 공급 우려보다는 시장의 주도권 유지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인사를 앞둔 삼성전자는 대규모 감축이 예고됐다고요? 네, 최근 실적이 부진한 IT, 모바일 사업부를 중심으로 이르면 다음 주 약 10%의 임원 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서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